안녕하십니까. 주황산 자연환경 설사 김상영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곳은 총 22개의 국립공원 중 12번째로 지정된 주황산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지질 공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지질 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왔어? 소개도 못 했는데, 그럼 우리 함께 소개해 볼까? 자, 우리의 친구 솔봉입니다.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인사. 오늘 솔봉이랑 같이 세계 지질 공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보다 좀더 넓은 곳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솔봉이랑 같이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 왔는데 우리 세계 지질 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계 지질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혹시 부엉이 세계 지질 공원이 뭔지 아나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혹시 부엉이가 알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어요? 주황산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죠. 주황산 같은 경우는 약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뛰어놀던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하산재가 500m만큼이나 많은 재가 쌓이면서 만들어졌는 것이 바로 이곳. 자, 솔봉 여기 볼까요? 바로 이곳 주황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뒤로도 볼까요?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정성은 언제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되었나요? 정성은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륙 지방으로선 첫 번째로서 2017년 5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주황 계곡을 따라 탐방할 수 있는 지질 명소는 총 9개로 무장애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탐방할 수 있습니다. 기암, 페퍼라이트, 연화굴, 굽수대, 용추폭포, 절구폭포, 용연폭포, 주황굴, 무장굴 순으로 탐방하시면 주황의 절경과 함께 지질 명소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엉이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많은 고생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한번 들려주도록 할까요? 오늘 저희 주황산의 기대종인 솔봉이랑 함께 주황산의 세계 지질 공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바로 이곳 주황산을 다시 방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엉이 인사할까요?